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자는 결의안이 이번 달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일 미국이 마련한 제재 결의안의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달 안에 표결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한 제재안에는 기존 결의에 포함된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핵무기를 쓸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로 금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북한의 담배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준비제도는 내달부터 양적 긴축으로 물가 잡기 강도를 높여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4일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0.25에서 0.5%인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준금리는 0.75에서 1%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0.5%포인트 인상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0년 5월 이후 최대의 인상폭입니다.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두어번의 회의에서 50BP의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 있다며 향후 빅스텝 행보를 이어갈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0.75%포인트의 한층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8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4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골드버그 지명자 인준안을 상정한 뒤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이로써 골드버그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하면 의회의 인준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며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아 한국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콜롬비아 대사를 맡고 있고 이에 앞서 칠레와 쿠바의 대사 대행, 볼리비아와 필리핀의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특히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에서 2010년 국무부의 UN대북제재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UN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앞서 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지칭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수도 아바나의 대사관에서 5년 가까이 만에 비자 발급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3일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에는 미국 비자를 받으려는 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EFE,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7년 9월 필수 인력만 남긴 채 쿠바 주재 외교관과 가족들을 철수시키고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했습니다. 당시 아바나에 머물던 미국 외교관 등에게서 두통과 청력 이상, 메스꺼움 등 원인 모를 이상 증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아바나 증후군으로 명명된 괴지라는 이후 중국, 독일 등의 미국 외교관들에게도 나타났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국의 쿠바네 비자 발급 재개는 최근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는 쿠바인들이 급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미국 멕시코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 적발된 쿠바인들은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